어디 손 좀 볼까요? 네, 엄지만 많이 뜯으셨네요. 네. 처음 받아봐요. 아, 내일 처음 받아보세요? 네. 아,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완전 중독될 텐데. 엄청 깔끔해졌다. 그쵸? 네. 큐티클 제거가 진짜. 벌어져 있는 거를 좀 오므려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연장을 진행할 거예요.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오므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나와야 잘 오므려져서 나올 텐데, 이게 그냥 놔두면 건조하니까 계속 갈라지잖아요. 계속 벌어지니까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서 위에도 벌어지고 나오는 것도 벌어지고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닫아놓고, 감쪽 같죠? 네. 이렇게 닫아놓고, 그 다음에 이제 길러 나와야 안 갈라지겠죠. 신세계예요? 네. 사실 이것만 이렇게 닫혀 있어도 머리카락 안 걸려서 좋을 텐데, 그죠? 네. 여기에 그동안 막 니트 같은 거 엄청 걸렸을 네, 것 맞아요. 같아. 여기 손끝 여기도 그렇고 다 갈라져가지고. 근데 아까 그 날개가 제일 손톱에 날개가 하나 달려 있었어. 어떻게 하면 저렇게 넣어주세요. 여기 기계 안에 들어갔을 때 뜨겁진 않으셨어요? 네, 괜찮... 괜찮았어요? 지금은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바를 거라서 뜨거울 수도 있어요. 너무 뜨거우면 손 넣었다 뺐다 하셔도 괜찮아요. 넣어주세요.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살 것 같죠? 진짜 깔끔해. 그쵸? 이렇게만 봐도 깔끔해 보이죠? 이제 유튜브에서 그, 보던 그거. 네. 토닥토닥. 너무 신기해. 맞아, 손님들이 이걸 제일 신기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양 잡아주시니까.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매끈매끈해졌어. 잘 붙어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손 한번 볼까요? 관리 잘하셨네요. 특히 여기 엄지 진짜. 꽤 괜찮게 자라고 있어요. 이쪽은 아직 여기 안에까지 조금 손상이 돼 있었나봐요. 근데 더 자라 봐야 알겠지만 괜찮게 자랄 것 같아요. 왠지. 네, 괜찮게 자랄 것 같아요. 넣어주세요. 반쪽을 만들어줘야지.
놔두세요. 좋죠. 네. 손님들이 맨날 다 물어본다. 이거 쿠팡에 팔아요. 아, 알려줄게. 네.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. 이거 지금 이거 제 최애 핸드크림이에요. 진짜 좋다는 거 다 발라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냄새도 너무 좋고. 그리고 수분감이 좋지 않아요? 네네. 어. 그 뭔가 좋아요. 유분 느낌 잘 안 들고. 네, 맞아요. 수분감이 너무 좋아. 그래서 손님들 이거 사진 찍어간 분들도 많아요. 사람 다 똑같아 진짜. 심지어 가격도 좋아. 너무 웃기다. 자, 다 되셨습니다. 손 한번 잠깐만요. 이렇게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손톱 굴고 그대로 나오는 거 봐요. 굴고 그대로 있죠? 네. 지금 이만큼, 여기 뿌리에 있는 게 이만큼 자란 거. 여기는 갈라졌던 부분이라서. 아, 한 세 달만 있다가 갔으면 좋았을 건데.
좀 바짝 잘라놓을게요. 네. 지금 여기는 쪼개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. 아직 여기가 갈라졌던 부분 붙여놓은 데 있잖아요. 거기여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이거 가운데 안 갈라지게 엄지에만 베이스젤을 발라놓고 그 가서 언니 이제 외국 가가지고 길이만 엄지만 이거 다 자라 나올 때까지 이거 끝에 그냥 매달릴 때까지 길이만 계속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. 그렇게 해줄까요? 네. 엄지만 그렇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얘는 100% 갈라져서 분명히 여기 뜯어요. 버티지 말고 자랄 때마다 바로바로 화일로 줄이세요. 그래야 왜냐면 젤이 이 끝에 올 때까지 잘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. 길이만 잘 줄여줘도 끝에까지 웬만하면 붙어 있어요. 그래도 완전 많이 좋아졌어. 요 끝에 여기 갈라진 부분 네네. 있죠? 요만큼이 원래 벌어져 있던 부분. 이제 약간 손톱 건강해 보이는 색깔 베이스 젤이거든요. 이제 손톱 건강해 보이는 베이스 젤인데 엄청 단단해요. 그래서 손톱이 잘 안 부러져요. 대단해요. 넣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손톱이 부러졌는데 그 위에다 이걸 발라놓고요. 네. 그래서 엄청 단단해요. 그래도 조심히 써야 돼요. 손톱 색깔 이뻐 보이죠? 네. 그런 거 좋아요. 저런 거. 보통 손톱 물어뜯는 분들이 손톱 색이 안 이쁘니까. 네. 그래서 뭐 프렌치나 그라데이션을 못 하잖아요. 손톱 색이 안 이쁘니까. 일 바르고 하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지. 넣어주세요. 쪼개진 손톱이니까 한 번 더 바를게요.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차가워요. 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수건이 차가워. 또 진짜 이뻐졌다. 이런 크림이거든요. 이거를 큐티클 보습도 되고 손톱 보습도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밑에까지 발라주면 바디가 더 빨리 붙어요. 밑에가 보습이 되니까.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는 손톱 위에까지 이렇게.
이렇게 발라주면 돼요. 핸드크림 바를 때도 꼭 이렇게 손톱까지 같이 이렇게 발라줘요. 자, 다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다녀와요, 언니. 네.